반갑습니다. 앵두금 성분 분석소입니다. 지금 광학 현미경 배율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마우스 패드의 실 타래에 그한 줄기 한 줄기 한 가닥 한 가닥의 모습을 조금 이따 보게 될 건데요. 여기 디지털 10배의 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40배짜리를 넣으면 요 정도 크기가 400배입니다. 40 곱하기 10배니까요. 크기가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이 뭐요 정도 크기가 그렇다는 탈의 전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000배로 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실험할 건데요. 인류 역사를 바꿀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할 도구입니다. 네, 물론 저희 발명품이죠. 이것도 저희 발명품이고 저작권이 있습니다. 토큰은 불허합니다. 마운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마운트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거는 20배를 중심으로 한 거고 30배짜리는 또 다르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킹을 합니다. 도킹할 때 조심해야겠죠. 자, 지참 못하면 네. 자, 됐고요. 네, 도킹이 잘 됐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가볼까요? 처음으로 갑니다. 자, 있어. 아다다다다다다. 빼고. 그다음에 자. 50배의 대물과 저반의 20배에서 1000배를 잡죠. 그 다음에 저반 1000배짜리를 연결해서 도킹을 합니다. 화질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런 화질 보셨습니까? 네, 풀 화질. 1920, 1080의 풀 화질 30에서 60프레임으로 볼 정도로 화질이 정말 선명하고 깨끗합니다. 좋죠. 네, 아까 타레가 이렇게 이제 풀어져서 보이죠. 묶은 다발로 보였던 게 요렇게 여러 또 가닥으로 보입니다. 한 15개에서 한 20가닥 정도로 아주 꼬여 있는 것들이 보이고, 빛이 걸려있지만 속까지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발명한 현미경의 특징입니다. 실체 현미경이에요. 바이오 현미경이나 생물 현미경이나 위산차 현미경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안을 볼수 있는 화질이 좋죠. 색감이 현재는 살아 있습니다. 자, 좀더 보려면 그렇죠? 네, 자, 어휴, 너무 이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디탈을 늘려보죠. 이게 10배라니까 이건 이제 디탈만배입니다. 디탈만배의 크기를 한번 먼저 사진에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디탈만배일 때실 하나 한올 한올이 어떻게 보이나 보는 겁니다. 자, 요 정도가 네. 요 정도 크기가 이제 디탈 만배 정도의 크기죠. 자, 그런 요 정도 있는 것이요. 여기 디탈 만배입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자, 1배 주면 다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길이를 한번 보죠. 한 25cm 위에 를 올라가서 자 올라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 광학 1대1입니다. 물론 옆에 뭐 조금 렌즈가 좀 좋지 않다 보니 네, 여기 좀 찌그게 좀 보이는데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게 광학 상태에서 네,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현재 한 5,000배 정도, 4,000배에서 한 5,000배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크기로 가기 위해서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번에는 좀더 크기를 높여서요. 그리고 최대한으로 한 다음에 자, 갑니다. 이제 거의 왔네, 그죠? 그래도 거의 왔네, 그죠? 자, 이게 이제 그러면 거의 만 배라고 생각하네요. 한 광학 만배 정도 되겠네요. 오이고, 이 정도 광학 만배 정도 되는구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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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고요. 여기서 두 배짜리 광학 IPC를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면 이제 2만 배 되겠죠. 광학 2만 배입니다. 자, 광학 2만 배인데, 화질이 좀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아이고, 야, 또 안쪽이 다 보이네요. 야, 이거 한 줄기 이렇게 안이 다 보입니다. 세상에. 와. 이 머리카락도 아니에요. 세상에, 와. 이 아름다운 투명한 게 이렇게 다 보이니까. 자, 여기서 디탈 10배로 가버리면 얼마죠? 2 곱하기 10배니까, 2만 배 곱하기 10배니까, 20만 배죠. 자, 20만 배짜리를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거의 줌 잡기도 힘듭니다. 어디에 있는지 뭐가 뭔지 모르죠. 와. 아이고. 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방금쯤이 이제 아이고 와 이게 보입니다 보여요 이 디지털 인자 줌으로 늘린 거라서 깨지는 거고 이 렌즈에 그리고 만일에 이제 광학으로 DSLR 카메라 정도로 한다면 또 달라지죠. 와 이게 보입니다 이게 2만 배 광학 2만 배입니다. 자 근데 이 렌즈에서 두 배짜리를 없애버리고 그냥 보는 게더 나을 거예요. 지금 훨씬 화질이 좋죠. 이게 이제 그냥 광학 만배로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실제 한 비교 광학 만배 이 정도 화질 좋은 거 보셨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네, 보통 쌤으로 전자현미경도 4,000배로 보는데요. 만배 정도로 보는 거는 이제 거의 예, 풀칼라로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이상
포항 카보노 다이아몬드 앵두금 성분 분석 수하겠습니다. 요걸 보는 거죠?